통일을 기원하며 붓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왔네요. 이 2020년 들면서 우리 협회 첫 공연이자 첫 콘서트네요. 제17회 평화 콘서트 지금 부천시민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45년도 독립군들, 독립군 후손자 후손자 하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독립군들 많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100년 후나 이제 제2세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독립군 때처럼 전쟁 시기처럼 총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문화가 하나 되는 길을 위해서 이것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우리가 남북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흔적과 표지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뜻을 남기기 위해서 이 콘서트를 100회까지 진행하기로 생각을 함고 지금까지 여기로 달려온 김지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100회 가는 날까지, 100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이처럼, 오늘처럼, 어제처럼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우리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어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협회 회원들이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우리 역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여의 친구여, 친구여, 웃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웃을 하나 줄 수 있겠나?